배 타고 가는 정말 섬다운 섬 여행입니다. 아, 울릉도 사실 배가 안 떠가지고 저희가 곤란한 점이 몇 번 있었는데 배 시간이 참 중요하죠. 2, 3일 전에 날씨를 파악을 해서 예약을 할 필요도 있고 또 그 뒤에 2, 3일 정도까지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죠. 2박 3일 여행할 거면 6박 7일 정도는 좀 빼놓고 그 정도 쭉 날씨를 한번 봐야 되죠. 예. 어, 정말 표수가 점점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.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울릉도를 진짜 한 번은 가보고 싶거든요. 아,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배가 안 뜨면 진짜 어떡하나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. 다른 데를 가야 되나. 근데 또 무사히 또 들어갔고 또 나왔습니다. 진짜 운이 진짜 좋은 거야, 노라조가. 하늘이 도운 거죠. 예. 네. 아니 저는 울릉도 얘기만 들었지 못 가봤거든요. 아, 근데 맞아, 못 갔습니다. 얼마나 좋길래 이장희 선배님이 거기서 그냥 눌러 사시는지 너무 아름다워서.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본 적이 없는, 느껴본 적이 없는 공기랑 빛이랑 그 정도. 한국인데 이런 게 없는데 약간. 아, 이거 조빈 씨 진짜 울릉도 어때요? 우리에겐 아직 미지의 섬이라. 일단은 뭐 울릉도에 가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첫 번째, 아름다운 해안도로. 해안도로. 화면 한번 보이시죠. 우와. 조빈 많이 했네. 저기 우리나라라고 느껴지십니까? 근데 저 물이 육지에 있는 물이랑 완전 다르잖아요. 다르죠. 최근에 일주도로 해안도로가 이제 완전히 개통이 돼서 차로 울릉도 전체를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. 예, 예전에는 갔다가 막혀서 다시 반대로 돌아야 되는데 지금 뚫려서 그냥 한 바퀴를 그냥 돌 수 있어요. 그래서 저 아름다운 풍경을 한 번에 다 그냥. 저희는 이제 택시를 타고 투어를 했잖아요. 선배님께서 어떻게 다니셨는지. 버스가 있긴 한데 또 시간도 좀 기다려야 되고 갈 수 있는 곳이 좀 제한적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또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택시 투어가 있어서 또 택시 투어를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. 특이한 점은 울릉도에 있는 택시들은 다 SUV 차량입니다. 우와! 아, 그렇네! 다 SUV. 우와! SUV 택시가 있어? 그럼요. 우와. 그래서 그냥 어디든 그냥 다 갑니다, 그냥. 네. 근데 가격이 중요하죠. 네. 기사님이랑 또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A코스 한 네 군데 대표적인 관광지를 간다라고 하면 뭐 15만 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걸로. 맞습니다. 그 두 번째 이유 얘기해 주세요. 네,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눈부시도록 맑은 바다. 아. 네. 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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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한국이 아니니까. 저게 한국의 바다라고 느껴지십니까? 와, 대단한 맑은 거 봐. 네. 물이 너무 맑아서 스노클링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막 치솟아요. 아, 그렇죠. 네. 아니 진짜 분들이... 일단 지금 보니까 뷰는 어마어마하네요, 진짜. 아, 세계 어디를 견주어도 진짜 최고인 것 같은데 진짜 한 번 가보고 싶거든요. 아, 저희가 울릉도를 막 노력을 했는데 16년도부터 3년 걸렸거든요. 맞아요. 우리 노라조가 다녀와 주셨습니다. 자, 울릉도 여행기 함께 만나보시죠. 네.